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7시 조금 지나서 교회에 도착하는데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면서 보니까 참 새벽부터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700명 되는 식사를 준비하시고 다 밥을 해놓으면 6시 넘어가지고 그걸 또 교구별로 다 담아가지고 놓으면 그것을 교구별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아침부터 8시부터 여기 또 하루 종일 서 있는 안내팀이 있으시고 뭐 찬양팀, 헌금팀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그렇게 북적거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또한 변신 로봇이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엔 여기가 숙식 자는 자리죠. 아침에는 여기가 식당이고 그리고 지금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고 요거 지나고 나면은 교구 식구들이 식사하는 식사 자리고요. 또 그거 지나고 나면은 뭐 의료 진료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변신 로봇과 같은 우리의 교회당입니다. 가만히 되어집니까? 누군가 손길이 있죠? 이렇게 너무나 많은 손길을 우리 성도들이 봉사함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되어 왔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 교구장님들은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교구 식구들 전화하면 전화번호 없죠. 또 오신다고 안 오죠. 왜 전화하냐고 핀잔하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여태까지 참고 지내시면서 하셨는데 문제는 가끔씩 피곤하다는 거예요. 가끔씩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할까 말까? 그만둘까? 오늘 이렇게 더운데 예배 가지 말까?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제목이 뭡니까? 경주. 이거는 불국사 경주가 아니라 경주. 예. 운동 경기예요. 달리는 거예요. 자, 운동 경기에서 운동 선수들이 달리다가 좀 피곤하다가 나 조금 있다가 다시 갈게 이러면 그 경기는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쉬었다 해도 되고 조금 구경 갔다 와서 해도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예,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이죠. 아까 읽은 본문이. 자, 히브리서 12장 앞에 11장은 어떤 본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자,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예, 이렇게 이분들은 복되게 살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은혜 안에 살았다 얘기하면서 오늘 12장 1절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예,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은 누구냐면은 우리 이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되다 하고 우리에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장부터는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경주라고 그랬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갈 때 운동선수들이 방해가 되는 것,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벗어요. 다 벗어버리고 달린다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는 BC 490년 정도 전에는 달릴 때, 경주를 할 때 사람들이 옷을 안 입었어요. 나체로 운동 경기를 했어요. 자, 이건 남자들만 그랬어요. 여자는 안 그랬대요.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홀딱 벗고 운동 경기를 할까요?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 중세에는 옷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되게 대단하죠. 그리고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다 벗고 나체로 운동을 하는 게 관습이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체조, 체육이란 말이 벌거벗은 나체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짐네스틱이란 말이. 그 정도로 운동 경주자는 벗어요. 다 벗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자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는 히브리스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보세요. 자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성경 9절에 보시면 무거운 것과 뭘 벗으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무거운 것은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를 신앙생활을 끊어버리게 하는 죄악을 얘기해요. 이것을 딱 구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떨 때 신앙생활이 하기가 싫어져요? 어떨 때 아이 이번 주는 쉬지 내가 뭘 하러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떨 때 교회에서 멀어집니까?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차를 타고 이 큰 길로 나갈 수도 있는데 저 뒷길로 나갔어요. 깜깜한 뒷길로 이렇게 나갔는데요. 거기에서 한 남녀를 제가 깜깜한 밤에 손잡고 가는 남녀를 봤습니다.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은 처음에는 맨 앞 좌석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부터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 중간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토요일 날 내가 차를 가지고 뒤로 이렇게 뒷골목으로 이렇게 쓱 가는데 그분이 어떤 남자분하고 손을 잡고 가는데 깜깜한 밤 토요일 날 밤 9시가 넘어서 그런데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여자분 집을 갔었다고요. 남편을 봤다고요. 남편하고 인사까지 했다고요. 그래 우리 집사님 얼마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지 소식을 전달을 했죠. 그래서 남편이 있는 분이라는 거 아는데 그분이 얼마나 딴 남자분하고 손잡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모른 척 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을 봤더니 그분은 또 그 이전에 저한테 사진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나한테 선물한대요.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봤더니 그 사람 부인이에요. 자기는 이 부인을 너무 사랑하고 이 사진을 여태까지 늘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한테 소용이 없다고 나한테 선물 준대요. 자기가 가장 귀한 걸 나한테 선물 준다고 사진을 나한테 선물 준대요. 그래서 이분도 부인이 있는 분이잖아. 그 분 두 분이 손을 잡고 깜깜한 골목길을 가시더라. 그래서 제가 모른 척 했어요. 어떻게 아는 척을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중간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분들이 뒤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안 나오세요. 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 끊어버립니까? 신앙생활을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실패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는 죄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전에 전도를 할 때인데요. 평신도 때 어떤 집을 띵동했더니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대한교회 서영희 집사입니다. 대한교회 나오세요 하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젊은 새댁이 아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콜록콜록해요. 그래서 참 아유 엄마가 젊은 엄마가 아기 보는데 되게 고생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저 예수님 믿었대요. 어떻게 믿었어요? 했더니 이 아이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낳을 때까지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대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를 안 나간대. 왜냐하면 그렇게 늦게 난 이 아들 너무너무 애지중지한데 이 아들이 바깥 바람을 쐬면 기침을 한대요. 바깥에 못 나가요. 예배드리러 한번 갔는데 거기도 바깥이잖아요. 한 대를 지나서 예배당 가야 되잖아요. 그 한 대를 지나간 찬 공기를 마시는 동안 애가 감기가 들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도 못 간대요. 그래서 교회를 끊은 지가 참 오래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그 아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아들 때문에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 아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무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우상이 되어 있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한 도구가 된 게 자녀예요. 그럼 그 자녀를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자녀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자,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걸림돌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루 일해야 되십니까? 주일날 일하면 엄청난 소득의 손해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일 안 할 수가 없습니까?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들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뇌 수술할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얘기했죠. 제가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1986년 100일이 됐을 때 100일. 지금 우리 손자가 돌이 되는데요. 그 손자도 요만하더라고요. 돌 된 애도. 근데 그 100일이 되는 아들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뇌를 수술을 했어요. 뇌를. 예. 그래서 참 그때 심정이 어때요? 걔를 우리가 100일 잔치를 한다는 건 얘가 이제 사랑구실 한다고 이제 밖에 데리고 나가도 된다고 하는 게 100일이잖아요. 그전에는 얘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조그만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뇌를 수술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도 내가 잘 몰랐는데 그러면서 사람 사는 데는 사람의 힘을 넘어선 게 있구나 싶어서 그때 이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할 때는 그 이제 뇌에 뼈가 단단하잖아요. 그걸 톱으로 켜요. 예, 막 이렇게 뇌를 이렇게 뼈를 갈죠. 그렇게 해서 구멍을 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애가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태어나서 나오니까 이 아이가 어떠냐면은 그 수술을 할 때 하루에 항생제를 아침에 4대, 점심에 4대, 저녁에 4대, 하루에 12대씩 맞았어요. 수술한 아이가 항생제를 맞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항생제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나빠요. 웬만하면 안 써야 되는 건데 그 갓난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썼어요. 얘가 면역력이 없어져가지고요. 이 조그만 아이를 예방접종하러 가잖아요. 소아마비 파상풍 예방접종하러 가면은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그 균을 조금 넣어서 강하게 단련시키면서 그 병이 안 오도록 하는 건데 예방접종하러 가서 소아마비 파상풍 그 균을 조금만 주입하면 그 병을 해버려요. 그도 예방접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늘 이렇게 아픈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처음에 수술할 땐 살려달라 했다가 또 애가 잘 수술돼서 나오니까 제가 또 교회를 안 갔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또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날마다 날마다 아파가지고 병원을 안 갈 수 날마다 병원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참 신기하게도 날마다 날마다 병원을 갔던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던 제가 병원을 날마다 안 가도 애가 건강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그때는 죽을 듯이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신앙생활은 그 조그만 애를 형도 있잖아요. 형 데리고 둘째 없고 아픈 애를 데리고 진짜 교회에서 오라는 거는 목숨 걸고 갔어요. 나는 신앙생활만이 살 길이다 생각해서 죽기 살기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병원도 안 가게 되고 애가 이제 똘방똘방해지고 눈도 맞추고 말도 잘하고 이제 세 살, 네 살 이제 성장해요. 이제 말도 해요. 그리고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워요. 야 정상이구나. 그 수술할 때 우리 의사 선생님 뇌성마비 될 수 있고 정바가 될 수 있고 저기 장님이 될 수 있고 귀머거리도 될 수 있고 온갖 이제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애가 정상이에요. 찬송가를 다 외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붕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참 좋더라고요.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탈해지니까 갑자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됐잖아요. 막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교회를 가죠?
이 비정상인데 좀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줄여야 되겠다. 좀 대충 가야지. 뭐 주일날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뭐 형편 따라 하는 거지. 뭐 내가 뭘 그렇게 뭐 미친 듯이 교회를 가는 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건 말은 안 했죠. 내 혼자 생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 이제 외출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막 폭우가 쏟아지면서 번개 뭐 천둥 소리 지는 그런 날에 내가 아이를 뒤에 태우고 차를 몰고 어디를 가고 있어. 근데 막 천둥이 너무 막 저게 하고 비가 내리니까 운전을 할 수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스산하더라. 이런 날 내가 왜 나왔지? 무섭다. 집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 타고 있던 아이가 말할 줄 안다 그래 좀 컸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왜? 이랬더니 엄마 나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고 싶다. 와, 안 그래도 스산하고 마음이 이제 그 소리를요 이렇게 내리망치 맞듯이 내가 탁 하면서 가슴이 막 뻥 터지는 것 같은 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 내가 집에 와서 아이 재워놓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 주님 앞에 없더라. 그 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렸냐면은 그때는 초신자잖아요. 초신자니까 다른 걸 상상할 수가 없고 내 이제 아주 좁은 소견에 들리는 그 소리가 그 아들 누가 살려줬니? 내가 살려주지 않았나? 근데 너 내가 귀찮아졌어? 그럼 나 너 아들 데리고 갈게.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들렸어요.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 간다고 하는데 왜 그 조그만 애가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가슴을 붙잡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는데 이 아이 키울 수 있고 이 아이 살릴 수 있는 건 내 손에 없는데요. 주님이 하시는 건데요. 지금까지 주님이 살려주셨는데요.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애들 덜 채우고 끌어안고 기저귀 가방 메고 우유 가방 들고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눈물로 결단하면서 지금까지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될 때까지 변함없이 제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데리고 아픈 아들 데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견지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죠. 네, 믿음은 경주예요. 신앙생활은 경주예요. 자, 경주는 힘들다고 쉬었다가 피곤하다고 쉬었다가 일 있다고 빠졌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경주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그러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들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핑계대면서 요리조리 빠지고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날 갈까 말까 늘 갈등하십니까? 그런 모든 마음을 버리시고 자 이런 경주는 어떻게 하라냐면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참아야 되죠. 어려워도 참아야 되죠. 포기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죠. 참고 바라며 견디며 우리가 결승전까지 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그래요. 어떤 분들 네, 올해는 좀 쉴까요? 하나님 뭘 하신다? 인내로서 쉬지 말래요. 신앙생활은 쉬는 거 아니래요. 저기 전라도 가가지고 제가 거기 입주해 있으니까 교회 오기 어려워요. 내가 서울 오면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래요? 인내하며 신앙생활 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가까운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가까운 교회 다니면 되죠. 근데 몇 달 몇 년 지났더니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거 말하기는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우리 성도들 앞에도 부끄러운데 딱 좋잖아요. 가까운 곳 교회 다닌다. 옆에서 건면하는 사람 없고 간섭한 사람 없으니까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하면서 결국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가까운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신앙생활 편하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한다는 건 결국은 예수님 별 관심 없습니다.
언제든지 신앙생활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들어도 된다는 것이 저의 오랜 목회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어려워도 한중사랑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어디 가면 이렇게 여러분들 내 가족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 신앙 한 사람 한 사람 관심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곳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잖아요. 그죠? 이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고 자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로서 인내하며 끝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또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면은,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 앞으로 가는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결승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경주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저 꼬린 지점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십니까? 이 예수를 바라본다는 이 말은 이것은 헬라어인데 아포라오예요. 아포라오라는 바라보자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것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어떤 것에서 이렇게 돌려서 예수님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던 것을 자 누구에게로 돌리라고요? 예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 내 가게에서 얻는 매상에 있었습니까? 한 달 얻는 수입에 있었습니까? 자녀가 우상이었습니까? 거기에서 내 시선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예화를 소개하면은 한 젊은이가 슬기롭기로 유명한 왕을 찾아갔습니다. 젊은이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야 어떻게 하면 이 대단한 화려한 세상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행복하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굉장히 슬기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왕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에게 그걸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 왕이 이제 컵을 가져왔어요. 컵을 가져와서 물을 잔뜩 부었어요. 컵에 물이 잔뜩 들어있는 그 컵을 이 청년에게 주면서 이 컵을 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라. 대신에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당신 뒤를 군사가 따를 것이다. 근데 당신이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뒤에서 군사가 당신의 목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은 컵에 물이 잔뜩 한 것을 들고 시내를 돌아서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물어봤어요. 그 옆에 술집이 보이더나 어디 있더나 어디 있는지 아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모른다고 그러죠. 못 봤습니다. 자, 거기 갔더니 무슨 상점을 어디 있는지 아느냐 했더니 모른다고 해요.
야, 그 길거리엔 봤더니 당신이 컵 들고 지나가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야단이던데 그거 들었는가 했더니 뭐래요? 못 들었다는 거죠. 그 왜 못 들었는가 그랬더니 왜 못 보고 못 들었는가 했더니 물컵만 보느라고. 왜냐하면 물컵에서 물을 흘리면 목이 다 나가요. 가장 중요한 거야. 물을 안 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선을 고정하느라 다른 옆에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보지 못했고 사람들의 소리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원찮게 생각하면 바라볼 게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청년은 왜 그 물컵을 눈을 안 떼고 바라봤을까요? 뒤에 칼이 있잖아요. 목을 치는 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믿습니까? 그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뒤에 칼을 들고 따르는 군사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돼 있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곁눈질하고 세상에 흥탕망탕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라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아들 먼저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건강하게 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부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열심히 벌었던 그 돈 풀어서 한순간에 날려버리니 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들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동행함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칼이 없을지라도 내 목을 치려고 기다리는 칼이 없을지라도 그 칼보다 더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에 호흡이 있게도 하시고 고독하시는 분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옷을 벗기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보고 온몸을 벗겨온 채 이 길거리에 서 있으라 하면 그보다 더 큰 수치가 없겠죠.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견디셨어요. 그것을 견디실 뿐만이 아니라 손에 못을 박히면서 그 죽음이 이르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세상의 고통이 내가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은 경주예요. 쉬었다 가도 되고 딴 데 갔다 와도 되고 내 편한 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아이 때문에 힘듭니까? 가족 때문에 힘듭니까? 돈 버느라 힘듭니까? 그런 모든 변명과 핑계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셨어요? 기도하고 오셨어요? 말씀 보고 오셨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또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사명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